결국은 정치는 세력 싸움이거든. 정치는 악마와 거래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적인 걸 추구해야 되지만 대단히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대단히 이상적인 거여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한쪽 발은 대단히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공천은 뒷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고 자식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힘 대 힘의 대결인 거고 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난 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공정해야 된다. 공정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화가 있고요. 맞습니다. 객관적일 것이다.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신화가 있어. 그런데 공천 과정은 절대 공정하지도 않았고 절대 객관적일 수도 없는 지극히 권력 대 권력이 맞붙는 지극히 현실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정치를 가장 이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굳이 따지면 동물의 세계야. 동물의 왕국인 거야. 인간 세계에서의 정치는 대부분은 그런 속성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아까 얘기한 서생적 문제의식.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돼서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건데 흔히 하는 얘기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런 거는 그냥 상투적인 국민교육 헌장이고 정말 그 사람의 어젠다가 뭐냐 그 어젠다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냐 이 시대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뭐냐 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그게 공직으로 퍼블릭한 걸로 돼야 되는데 근데 아직 이제 거기에 기대만큼 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리더십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정치가 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충원되도록 공천 과정을 이끌어야 되는 게 리더십이었어요. 그건 이제 한쪽 발이고 거기를 이끌어가는 뒤쪽 발은 대단히 권력 투쟁적인 현실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한선교 대표를 인간적으로 믿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어차피 안전장치가 결국 썼잖아요. 제 짐작은 한선교 대표하고 담판을 했을 거야. 직접 했든 대리인을 통했든. 스스로 사퇴하면서 명예롭게 퇴진하느냐 아니면 지도부 공중분해되느냐 그러면 뒤에 거보다는 앞에 게 좀 더 명예스럽지 일단 사퇴하는 걸로 자기 역할은 끝나는 거고 이제 대중의 관심으로부터도 사라지는 거니까